여러분, 럭키입니다. 네, 오늘의 해본 것은 레인보우 식스인데요. 네, 오늘 레인보우 식스에서 포레스트라는 대원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강의죠? 여기 포레스트 방어팀에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덫을 설치해서 상대방이 밟으면 데미지를 입는데, 안에서 제 시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실 분은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되시고요. 네, 바로 여기서 커스텀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실전에서도 한번 사용해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 네, 됐네요. 커스텀 매치. 저가 방어팀이 돼야 되는데, 아, 공격팀이네요. 이러면 빠르게 방어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에 이거 됐네요. 네. 일단은 2층 안방을 할게요, 저가. 아, 네. 위치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네. 네, 포레스트 애정. 일단은 처음에 기관단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샷건이 있습니다. 주무기 중에. 그리고 권총이 이렇게 있고요. 권총. 이동식 방패와 보조도구는 이동식 방패와 방탄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솔직히 생각해서 포레스트가 지금 샷건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관총 드는 게 좋을까요? 기관총이 좋아요. 네. 일로 들어, 이건. 지하에요. 아, 저도 해봤는데, 그게, 그 드론이 버그 때문에 인식이 아니라, 이게 아예 커스텀에서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쏘지 마세요. 네, 위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일단 나가드릴게요. 여기서. 어? 안 되네? 밖에서도 위치가 발각이 안 되네요. 이거 들려요.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네, 봤어요. 네네네. 영상 이제 오픈 한번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게 원래는 저가 안 부쌌잖아요. 네. 아, 부쌌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바리게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아, 부수지 마세요. 부수지 마세요. 다시 부수세요. 이거 다 부수세요. 네. 그 있으세요. 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죠. 그러면 창문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문이 있으면 보세요. 아이고. 이게 있고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오죠. 그럼 딱 여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이거를 딱 설치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창문이 있으면 딱 넘어오죠. 그럼 딱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죠.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는 안, 설치가 안되고요. 살짝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넘어와 보세요. 부사서. 네,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다 부수고 넘어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죽어요. 이게 이렇게 덫이 밟히면 있으면 부상해죠. 네, 이렇게 부서지면 딱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전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와 어떤 곳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 어떤 곳에 설치해야지 잘 먹히는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팀의 방어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포레스트.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동식 방패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네. 문 앞에 딱 설치하고 상대방이 넘어갈 때 덫에 밟히기 쉽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잘 먹힐 겁니다. 일단은 덫 위치 어디에다 깔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구독하셨네요. 시작됐네요. 일단은 덫을 어디에다 깔면 좋을 건지. 네. 네, 여기에다가 하나 빡딱 넘어올 때 네, 밟히게. 이게 또 이동식 방패 꿀팁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있잖아요. 네. F를 눌러보세요. F요? 네. 바리게이트인데. 네. 하고 그 다음 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이동식 방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오, 돼요. 바로 이제 바로 딱 알맞게 근처에 그게 없어요. 저 그럼 더 좀 설치할게요. 옆에 틈새가 없거든요. 이렇게 안 오면. 오. 이게 꿀팁이에요. 네. 바이피겠구나. 오케이, 마지막 하나는 저가 알아서 한번 설치해볼게요. 아, 뭐야?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그거 같이 깔아놨나봐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애들 많으니까 이쪽에서 떨어지고 이쪽에서 떨어지는데, 아, 여기는 근데 까면 안 돼요. 애들 총으로 쏠 수 있으니까 하나 남았죠, 근데? 네. 제가 설치하고 싶은데 한번 설치해볼게요. 아, 그래? 여기에도 한번 설치해볼게요. 설치하고 바로 나올게요. 네. 오, 우리 다 트랩이에요, 근데. 거의 다 세 명이 트랩이에요, 세 명. 네. 어? 뭐죠? 아, 제가 이거 부순다고. 왜, 부수세요? 그냥 한번 확인해보고. 이쪽에 그거 줄 타고 있는 애들 많아가지고. 어. 여기 그리고. 네. 이래 놓고 전 이거 이렇게. 이렇게 깔라고 했는데 제가 한 거예요. 아, 괜찮아요. 일단 뭐야? 어, 벌써 왔네요. 그냥. 아까 있었는데? 어, 조심하세요. 네.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확인했어요. 쐈어요. 어, 왜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뭐 저새 죽을 확률도 없는데? 난 뭐 잡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연대이라서 이거 이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어, 여기 보세요. 아, 아, 뭐야. 바로 그게 돼가지고. 아, 일단 승리했네요. 아, 일단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실전에서 사람들이 잘 안 당해주거든요. 응. 그걸 잘 설치해야 돼가지고. 어, 저기에다 저거 한번 설치했거든요. 응. 부서진 것 같은 것 같은데. 부쉈나 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매치 포인트 이때 한 번 더 써보죠.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네. 포레스트. 그리고 포레스트가 좋은 점이, 네, 샷건을 안 들 필요가 있는 게 권총이 샷건이에요. 권총이 샷건이에요. 이게 더 장비창에 보시면, 네, 지금 이게 샷건이거든요. 네. 보시죠. 이렇게 산탄총으로 근거리 있는 공거리에 높은 저지력을 보인다고 되어 있네요. 네. 어, 또 구독하셨네요. 네. 어, 저, 어, 어, 이거. 아, 치고 싶다. 오케이. 어, 시작됐네요, 바로.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디에다 설치해볼까요? 여기도 일단 여기 먼저 설치하고요. 어디요? 어, 네. 여기서 설치해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어, 잠깐만요. 전에. 네.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어디요? 아, 네. 제일 많이 오는데 이쪽으로 오면 바로 그냥 들키겠죠. 네. 그럼 여기 이동식 방패 하고 하면. 여기서요? 이거 부수고요? 아니요, 부수는 안 돼요. 그냥 이동식 방패를 여기에다가. 한 이쯤에 설치하고, 네, 이쪽에서 오는 거 보고 싸워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으니까 빨리 시켜야 돼요, 빨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 하나 더 설치하고? 네. 어, 오늘 좀 중요해요, 지금. 네, 전 바로 뺄게요, 그냥. 네. 어? 지금 오고 있어요. 저도 그냥 여기서 볼게요. 아, 네. 아, 그 더트 하나 설치하고 오세요. 네. 자. 저 위치 발각됐어요. 어, 저거 우리 팀 조금. Someone is tracking you. 에너미 드론 드롭핑 포 스캔. 움직이지 마세요.
어! 부상! 오케이! 저 오, 그거 했어요. 저 더 밟았어요. 밟았네요? 그럼 그 더 탈취하는데 기억하시죠? 네. 어 여기 아닌데요? 킬로 죽이면 잠깐만요. 찾아가지고 하나 더 까는 거 있을 거예요. 이것들아? 아 여기다.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더 써야 사람들이 잘 밟거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명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이고, 끝났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덫을 밟았을 때 부상이 되죠. 네. 부상이 됐을 때 제가 설치한 것을 기억해서 가서 죽이시면 됩니다. 안녕! 안녕.